서수남 이혼한 아내가 진 16억 빚 다 갚고 이젠 1969년 데뷔한 서수남과 하정일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남성 듀오의 원조 기억이다. 1990년까지 20여 년간 12장의 음반을 내고 과수원길, 동물농장, 팔도유람, 수다 등이 한번 만나줘요 등의 히트곡을 발표한 두 사람은 1990년 팀 활동을 멈추고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하정일은 사업가로 진로를 바꿨고 서수남도 1990년 서수남 음악학원을 열고 노래 강사로 나서면서 솔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솔로로 6장의 음반을 발표한 그는 2005년 정규 음반 이후 4년 만인 최근 싱글 음반 잘될 거야를 발표했다. 이 음반에는 자작곡인 잘될 거야와 변심 등 두 곡이 담겼다. 노래는 데뷔 시절로 돌아간 컨트리 포크 스타일이다. 5일 만난 서수남은 올해로 데뷔 40주년을 맞아 감회가 새롭다면서 2005년 정규 음반을 내 빛을 못 봤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곡을 디지털 싱글로 냈다가 내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 반응이 좋아 용기를 갖고 음반으로도 선보였다. 어떤 젊은 친구들이 노래가 좋다며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보내줘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잘 될 거야가 나온 데는 안타까운 그의 가정사가 숨어 있다. 29년간 결혼 생활을 한 아내가 2000년 부동산, 증권 등 재테크에 실패해 저와 상의 없이 사채업자에게 휘말려 16억 원의 빚을 줬어요. 빚에 몰리니 2000년 집을 나갔고 결국 부재자 신고를 해서 2002년 이혼을 했죠. 2년간 이 사실을 숨기고 제 힘으로 노력해 갚을 수 있는 건 갚았어요. 이어 그는 잘 될 거야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갖고 좌절하지 말자고 격려하고 싶어 만든 노래라며 주위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고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고 소개했다. 현재 90대 노모, 딸 셋 중 출가하지 않은 딸 한 명과 살고 있는 그는 60대 나이에도 왕성하게 글을 올리고 사진을 편집하며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다.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배움의 기쁨을 느꼈다는 그는 블로그에 남긴 글에서도 몇 년간의 복잡한 심경이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딸은 악재로 60살이 다 된 나이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자살을 생각했고 나이 많고 집과 일도 없고 디스크에 당뇨까지 겹친 자신을 비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께 불효를 저지를 수 없어 아파트 베란다에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한다. 그는 블로그를 통해 방송에 왜 출연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면서 방송 출연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었다. 가수로서 나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설 자리가 별로 없더라. 내 음악 장르가 컨트리풍의 건전가요이다 보니 더욱 설 자리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개그맨 최양락 씨도 40대쯤에 방송을 그만둬야 하지 않느냐는 권고를 받고 많은 시간 힘들었다고 하지 않나. 찾아주는 곳이 없더라도 아직 나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하겠다고 전했다. 살아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